부산항을 세계 최초로 무인 자동화 항만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첨단 기술이 도입된 완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현실화되면 부산항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됩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이 입항하면 차량을 통해 컨테이너를 옮기고 크레인으로 선적하는 것이 지금 항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인 자동화 항만은 다릅니다. 컨테이너 차량의 이동 없이 상부에 셔틀을 설치해 컨테이너를 찾아 싣고 내립니다. 개발 중인 OSS 시스템으로 세계 최초로 부산 신항 석컨테이너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상에서만 모든 게 이루어졌다면 저희들은 그거를 상부에다가 오브헤드 셔틀이라는 것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바닥부에는 이제 그 플레카라는 시스템을 같이 접목시켜서 자동으로 무인 자동화 항만은 최대 24,000 TEU급 선박 화물을 24시간 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생산성은 두 배로 높아지고 탄소 배출은 절반 이상 감축되는 친환경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유치가 가능해지면서 부산항이 세계적인 독보적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때까지 터미널 형태로는 도저히 이제 큰 선박들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속도 면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서비스 면에서도 이제 선박 선사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안정성 평가를 하고 있는 무인 자동화 항만은 정부의 예산 지원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